안녕하세요. 멍멍이 삼촌입니다. 지금 입원했습니다.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했어요. 지금 계속 링겔를 맞고 있고 소염제 진통제를 맞고 있어가지고 근육이완제랑 좀 부었어요. 자, 오늘의 뭐 하냐면 궤도 질투를 할까요? 이거 궤도 질투를 느끼나요? 궤도 질투를 느낍니다. 걔가 이제 막 예를 들어볼게요. 하나의 케이스지만 여러 경험을 토대로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.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개는 질투를 느끼고요. 개와 사람 사이에서도 개는 질투를 느낍니다. 예를 들면 예전에 20년 전에 여자친구가 놀러 와요. 침대 위에 딱 올라오면 그 우리 테디라는 애가 은근슬쩍 이렇게 옆을 보면서 어느새 가운데 와 있어요. 바로 덥석 올라오지 않고 혼날까봐 발로 슬슬슬슬 밀어내니까 또 여자친구는 표정이 바뀌겠죠, 오면. 여자친구도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, 테디한테. 그러니까 테디도 그걸 알아요. 여자친구가 질투한다는 걸. 그리고 제가 밀어낸다는 것도 알아. 그러니까 슬슬슬슬 안 보면서 엉덩이부터 엉덩이부터 쪼글쪼글 다가오다가 어느새 가운데 딱 와서 버티고 있어요. 밀어내도 안 나고 딱 버텨.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질투라고요. 그리고 다른 개를 만져주잖아요, 막. 그리고 막 질투를 해요. 그게 만지지 말고 자기 만져달라고. 특히 서열이 높은 개들은 또더 그럴 수 있습니다. 내가 서열이 더 높은데 왜 쟤를 만져줘? 내가 서열이 더 높은데 왜 쟤부터 밥을 주려고 해? 미쳐버리죠, 화가 나서. 그렇게 질투를 합니다. 물론 서열이 낮은 개도 질투라고 표현을 하죠. 개도 질투를 한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개가 개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, 개와 개 사이에서도 사람이, 개한테도 개가 질투를 느끼고, 사람한테도 질투를 느낀다. 안녕.